네, HG 건담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츠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일단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. 네, 다만 이 제품 자체 매뉴얼이 아마츠 미나를 베이스로 하고 예, 일부 파츠가 추가된 형태라서 예, 바퀴 부분만 나와있는 찌라시 매뉴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츠 미나를 준비를 했고요. 뭐 아마츠 미나의 여러가지 액션 포즈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마땅히 딱히 눈에 끌리는 건 없네요. 예,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케로스를 활용을 한 예, 포즈로 해보도록 하죠. 아마노 이쿠타치는 일단 날개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, 웬만하면 이 날개 백팩 부분은 전개를 해주시는 게 전시할 때 확실히 더 멋지게 연출해줄 수가 있겠고요.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사격 형태로만 취해준다고 쳐도 머리 파츠 빠진 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 끼워보도록 하죠. 이 머리 파츠가 은근히 좀 잘 빠지는 경향이라 이게 고정성도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이게 만지면서 좀 잘 빠지는 느낌이라. 네, 트리케로스의 이제 라이플 무장을 활용한 간단한 액션 포즈로 시드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네, 형태로서 간단히 취해봤는데 뭐 여기에 좀 스탠드에 올려서 간단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. 뭐 간단하게 이러한 형태로 잡아봤습니다. 솔직히 시드 계열의 기체는 라이플 무장을 가지고 있는 기체라고 한다면 자주 쓰이는 포즈죠. 이러한 형태로 잡아줘도 꽤 그럴싸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아마츠 미나, 아마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아마노 이쿠타치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볼륨감도 키워주고 장식을 해주기 때문에 꽤 멋지게 장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. 뭐 각종 무장 액션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꿀리 꿀